그러면 어떻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? 네. 좋아요. 알겠습니다.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빌라로 이사 온 지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집주인 갑질 때문에 미치겠어. 어떤 식이냐면 갑자기 우리 집 문을 쾅쾅 두들겨서 깜짝 놀라 나갔거든? 그랬더니 가짜고차 뭐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섞어버린 거 나 아니냐면 따지는 거야. 내가 이사 오기 전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. 아 그래서 제가 아니다, 아, 억울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안 믿는 거야. 나도 너무 당황해서 황당해가지고. 아 근데 또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항의했더니 우리 집주인이에요? 아 집주인인데 그럴 수도 있지. 어? 아우 집꼬라지 보니까 아 학생 맞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앞으로 조심해요. 아 이렇게 멋대로 방문해서는 날 범인 취급까지 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 빌라가 반려동물 금지인데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리는 거야. 아 따지려고 또 올라갔더니 옥상에서 들리더라고. 너무 어이없어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따졌거든? 아, 그랬더니 집주인네 개라는 거야. 뭐야? 심지어 당당하게 뭐가 문제냐며 우리 애들 조용하다고 화내는 거 있지? 내가 밤늦게까지 너무 짖어서 아 신경 좀 써달라고 말했더니 학생 너무 예민하고 너무 유난이다. 아 어디 뭐 세입자 무서워 살겠어. 집에서도 선글라스 쓰고 계시네. 하면서 날 민폐 세입자 취급까지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어이가 없더라. 근데 가장 문제인 건 계약기간 보름 정도 남았을 때였나? 집주인이 이번에 월세 5만원 관리비 5만원씩 올릴 건데 계약할 거냐고 하는 거야. 그래서 갑자기 통보하시는 게 어딨냐고 따지니까 월세 올리는 거 싫으면 막무가내로 나가는 식으로도 아 너무 화가 나네 이게. 내가 읽으면서 왜 화가 나? 아 왜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. 많이 있어가지고. 맞아 엄청 많아요. 학생 왜 그렇게 화가 많아? 아니 그래도 아니 저희 계약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니 뭐 갑자기 올리시면 어떡해요. 내가 싸게 받고 있었던 거지 올린 게 아니야. 와 아우 예민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빌려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아 그 선글라스 벗고 아 내가 50만 원 달라 그랬어? 5만 올린다 그랬지? 아 이거 봐 이거 파락파락 이렇게 정말 나 진짜 자 이런 상황이거든? 아 그러면서 월세 올리는 거 싫으면 막무가내로 나가 이런 식이더라고. 이거 완전 갑질 아니야? 맞지. 사실 지금 빌라가 내가 다니는 학교랑도 가깝고 이 동네에 매물이 별로 없어서 한 달 내내 발품 팔다가 겨우 구한 곳이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나가더라도 집주인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? 다들 내 편 좀 들어줘라. 아이고. 아. 나는 돈을 벌고 이사를 처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사를 했어. 근데 이제 월세로 가고 싶은 거야. 그래가지고 갔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. 평수, 뭐 구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. 그러더니 계약 파기를 하겠다는 거야. 네?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이랬더니 딱 전화 와서 우리 집에 있는 그 트랜스젠더? 아, 나 그런 거 못 받아. 어머, 그건 웬일이야. 계약 파기야. 이렇게 되는 거야. 어머, 웬일이야. 진짜로? 아무 이유 없이. 진짜 최악이야. 그래서 계약 파기면 어찌됐든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나한테 두 배를 줘야 되잖아, 내 계약금에. 아. 이것도 못 주겠다는 거야. 어머, 그래서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그래서 정말 이건 완전 사이다인데 그 옆동에 똑같은 층수에 똑같은 평수를 내가 매매를 했어.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래서 그 집이야. 어떻게 세상에 그런 너무나. 사람이 있냐? 새벽에 무슨 소리만 들리면 나한테 맨날 문자 와. 유나 씨 또 네. 노래 불렀어요? 새벽 3시 반에 노래 불렀어요. 유나 씨 불렀어요. 공명 얘기하면서. 그랬더니 네. 그 집에서 노래 소리가 났다는데 아니에요 저. 나는 한 번 그런 적 있어. 키를 뜯은 집주인도 있었어. 왜? 내가 월세를 이틀인가? 늦었어.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. 물론 늦은 내 잘못이야. 2, 3일이라도. 근데 사장님 제가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.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키통을 뜯어가지고 바꾼 거야. 말도 안 돼. 그리고 나가지고 딱 그달 월세 내고 나와버렸어. 나와야지. 근데 너무 갑질이다. 이 얘기가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저는 다 좋은 분만 만나가지고 와. 전 심지어 저번에 살던 집에서는 집주인 분이랑 너무 친해져서 나중에는 거기 가서 그냥 밥을 먹었어요. 어? 밥도 먹고. 그것도 복이야. 똑같은 상황에 음식을 잘못 버리잖아요. 그럼 저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동네는 이렇게 버려야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. 잘생겨서 그래. 잘생겨서 그런 거야. 아, 그건 맞는 거 같아. 얼굴만 봐도 기분이 풀리는데 그러면. 집주인 잘 만나는 것도 복이야.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저는 이제 16년을 혼자 살았어요. 오. 고2 때부터 계속 혼자 살아가지고 아 20대 초반에 제가 아직도 생각난다. 그 논현동 그 비탈길에 그 반지하 논현동 그 비탈길에 그 반지하 거기 울어요? 아니 달래? 저한테 F예요? F 반지하에서
근데 지하 얘기하니까 진짜 지하 쪽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, 갑자기. 저는 지하에 오래 살았었는데 창이 하나 조그만 게 있거든요. 거기서 고양이 똥냄새도 그렇고 맞아. 누가 이제 노상방뇨에서 찌릿내 나고 심지어는 누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. 어? 노숙자. 아니 어떻게 집에서 밥을 먹어요?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집 키가 없었어요. 옛날에 어디서 살았을 때가 이러고 그냥 집에서 컴퓨터하고 있는데 두스락 하니까 보니까 한 며칠 전에 먹은 김치찌개 그 손으로 주워 먹고 있는 거. 어머! 아 노숙자 같은 사람이었나. 그래서 뭐 그래서 가출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어요? 무서우니까 욕부터 했죠. 야 이 X X 했는데 그걸 뛰어나갔죠 그때. 이 옛날에 키 없는 데 많았어. 아 저 그런 적 있었어요. 옛날에 제 처음 집이 현관문을 열면은 바로 화장실이 보이는 집이었거든요. 근데 현관문에 맨날 우리가 이제 잠금을 안 해놓고 살았어요. 시골 살았어가지고. 근데 택배 아저씨가 이제 문이 안 잠기는 걸 아니까 택배 왔습니다 이러고 문을 열고. 그냥 연 거예요. 택배 왔습니다 이러면서. 근데 제가 화장실 가서 문 열고 똥 싸고 있었거든요. 그냥 이렇게 마주쳐가지고. 아니 근데 이거 되게 나도 경험 많이 해봤어. 약간 요런 저는 지하에 화장실이 없는 거 알아요? 그래서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문이 그냥 열려 있어요. 잠금 걸 잠금이 없어. 그래서 저는 그때 타이밍을 잘 봤어야 돼서 내가 거기서 변을 보고 있으면은 그 지하층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또 거기 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 있어요! 사람 있어요! 이거 항상 얘기했어. 그렇구나. 아 정말로 얘기해야 돼. 내가 이러고 싸고 있잖아. 소리가 들려. 저 안에 있어요. 안에 있어요. 진짜 이러고 살았어요. 거의 뭐 구조현장이야. 네,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싸겠다 싶어서 다행히 옆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거기 8시까지 열어가지고 8시까지만 대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은 정말 급한 거 아니면 안 갔어. 아니 우리 집인데. 맞아. 아, 정말 그런 공감되는 사람 많을 거야 진짜. 그 눈가가 촉촉해지냐 지금 얘기하는데. 아 그럼 사연으로 돌아와서 쓴이는 이제 돈 때문에 이제 억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나가더라도 쓴이 바람대로 좀 집주인한테 복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복수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? 아, 근데 복수를 세입자 입장에서 복수를 하기가 세입자에서 복수할 수 있는 게 없어. 그럼 복수하면 또 물어내라고 할 것 같아. 벽에 똥칠하고 나갈 거야. 아유, 그러니까 복수를 하겠다고 내가 여기를 뭐 훼손하면은 그것도 어차피 내가 다 해주고 가야 돼요. 그것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고. 그러니까. 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얘기 들었을 때 좀 경험이 하나 생기지 않았나. 그래서 그치, 나중에 맞아. 혹시라도 어디 딴 데 갈 때 이런 일은 절대 경험 해봤으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. 밥질하는 집주인한테 복수하고 싶은 쓴이 사연에 나 진짜 진심으로 편 들어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내 편의 인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. 난 들어줄게. 나도. 저도 들어주고 싶어요. 너무 억울해 나는 진짜. 그 대신 복수하는 방법을 얘기하셔야 돼요. 오케이. 내가 더 잘 돼서 더 좋은 집 가면은 그 사람한테는 또 나만의 또 복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지. 맞아. 나도. 물론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나는 편을 들어주겠습니다. 좋아요. 아 근데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큰데 이게 사실 부동산은 어쨌든 계약으로 이루어지니까 맞아. 법에 따라야 되고. 맞아. 이걸 내가 법을 어길 순 없잖아요. 범법자가 맞아. 될 순 없잖아요. 맞아. 세상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악인이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세상의 모든 악인을 다 피해갈 순 없거든. 맞아요. 맞아.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또 올드사운드. 아니요. 언니는 목사님 같았어요. 네. 반면교사 삼아 진짜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로 가져가야죠. 갑자기 월세 올리며 갑질하는 집주인에게 복수한다, 잡는다. 여러분은 누구 편?